성경을 공부하는 인생은 승리합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누구나 성경을 공부하면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도 하나님의 긍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의 성경을 쉽고 재미있는 이야기로 도울 수 있는 큰 글자 통독성경이 있습니다. 역사순 1년 1독으로 출간된 세계 유일한 통독성경입니다. 오늘 또 역사순 큰 글자 통독 성경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의 굿뉴스 사무엘상 11장에서 12장의 통숲 다섯 가지 포인트를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포인트, 역사를 통해 교육받지 못한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또다시 침략합니다. 암몬이 길르앗 야베스를 처음 침략했을 때 입다가 사사로 나서서 암몬을 물리치고 길르앗 야베스를 구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 직후 암몬이 또다시 침략해왔습니다. 이는 사울이 처음 맞는 전쟁이자 국가위기입니다. 하지만 이 위기는 오히려 사울에게 기회가 됩니다. 두 번째 포인트, 사울은 길르앗 야베스 사건을 계기로 중앙집권적 왕권을 시작합니다. 암몬이 침략해오자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엎드리며 언약을 맺자고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암몬이 어떤 자비도 없이 무차별 공격을 감행하겠다고 선포하자 다급해진 야베스 장로들은 온 이스라엘에 전갈을 보내 급히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소식을 들은 사울이 곧바로 소를 잡아 각을 떠 이스라엘 모든 지파에게 보내면서 이 싸움에 동참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에 열두 지파의 단결을 이끌어내 결국 전쟁에서 크게 승리합니다. 이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망을 얻은 사울은 강력한 권력을 소유한 왕이 됩니다. 세 번째 포인트,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흐르는 물이 아닌 신비에 새깁니다. 사울이 이스라엘 군대 33만 명을 이끌고 가서 길르앗 야베스를 구하자 그들은 사울에 대한 감사를 그들의 신비에 새깁니다. 이로부터 40년 후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죽었을 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그때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사울과 그의 세 아들의 시신을 수습하여 장사 지냅니다.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은혜를 흐르는 물이 아닌 신비에 새긴 것입니다. 네 번째 포인트, 모세는 모압 평지에서 사무엘은 길갈에서 고별사를 합니다. 모세와 사무엘은 각기 만나 세대와 미스바 세대를 탄생시켰고 그들이 하나님께 목숨을 걸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는 뜻을 돌이키실 정도였습니다. 또한 모세와 사무엘은 백성들에게 공식적으로 고별사를 한 지도자이기도 합니다. 사무엘이 길갈에서 공식 고별식을 거행합니다. 먼저 사무엘이 사울왕의 즉위를 축하한 뒤 자신은 제사장 나라의 지도자로서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공적 지위를 이용해 소 한 마리나 나귀 한 마리도 취하지 않았음을 공개 발언합니다. 그러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공명정대했음을 인정하고 증언합니다. 다섯 번째 포인트, 사무엘은 우레와 비기적을 통해 왕정 요구의 잘못을 다시 한번 재확인합니다. 고별식 순서가 이어집니다. 첫째, 사무엘은 역사를 회고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게 합니다. 둘째, 여호와가 진정한 왕이시라는 사실을 다시 밝힙니다. 셋째,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다할 것과 제사장 나라의 법을 지키지 않을 때 받게 될 처벌에 대해 다시 확인합니다. 넷째, 왕정 요구가 잘못이었음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레와 비기적을 일으키십니다. 다섯째, 사무엘은 우레와 비기적 후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왕정 요구가 잘못된 선택이었다는 공식 시인을 받아냅니다. 여섯째,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섬기라고 당부하며 백성들을 격려합니다. 일곱째, 자신은 끝까지 제사장 나라를 가르치고 기도할 것이라고 말하며 더 이상 죄를 짓지 말 것을 권고합니다. 사무엘의 고별사를 기점으로 사사시대가 막을 내리고 본격적인 왕정시대가 열립니다. 모든 성경은 유익합니다. 세상 예화나 성경 요절주의, 권별주의는 끝내 성경을 어렵게 합니다. 모든 성경을 모든 가정에서 5살부터 통성경 스토리로 듣게 되면 성경은 곧 쉽고 재미있는 책이 될 것입니다. 모든 성경 이야기에는 첫째 하나님의 법, 둘째 하나님의 긍휼, 셋째 하나님의 기적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 한 권이면 충분합니다. 와우!
제91일 사무엘상 11장 암몬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에 맞서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들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를 섬기리라 하니 암몬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 눈을 다 빼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리라 야비스 장로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에게 이랫동안 말미를 주어 우리가 이스라엘 온 지역에 전령들을 보내게 하라. 만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아가리라 하니라. 이에 전령들이 사울이 사는 기브아에 이르러 이 말을 백성에게 전하매 모든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울더니 마침 사울이 밭에서 소를 몰고 오다가 이르되 백성이 무슨 일로 우느냐 하니 그들이 야비스 사람의 말을 전하니라.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에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한 결의의 소를 잡아 각을 뜨고 전령들의 손으로 그것을 이스라엘 모든 지역에 두루 보내어 이르되 누구든지 나와서 사울과 사무엘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의 소들도 이와 같이 하리라 하였더니 여호와의 두려움이 백성에게 임하매 그들이 한 사람같이 나온지라. 사울이 베색에서 그들의 소를 세어보니 이스라엘 자손이 30만 명이요 유다 사람이 3만 명이더라. 무리가 와 있는 전령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에 너희가 구원을 받으리라 하라. 전령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전함에 그들이 기뻐하니라. 야베스 사람들이 이에 이르되 우리가 내일 너희에게 나아가리니 너희 생각이 좋을 대로 우리에게 다 행하라 하니라. 이튿날 사울이 백성을 3대로 나누고 새벽에 적진 한가운데로 들어가서 날이 더울 때까지 암몬 사람들을 치매 남은 자가 다 흩어져서 둘도 함께 한 자가 없었더라.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이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음이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오라 우리가 길갈로 가서 나라를 새롭게 하자. 모든 백성이 길갈로 가서 거기서 여호와 앞에서 사울을 왕으로 삼고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 화목제를 드리고 사울과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거기서 크게 기뻐하니라.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에게 이르되 보라 너희가 내게 한 말을 내가 다 듣고 너희 위에 왕을 세웠더니 이제 왕이 너희 앞에 출입하느니라. 보라 나는 늙어 머리가 희어졌고 내 아들들도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어려서부터 오늘까지 너희 앞에 출입하였거니와 내가 여기 있나니 여호와 앞과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내게 대하여 증언하라. 내가 누구의 소를 빼앗았느냐 누구의 나귀를 빼앗았느냐 누구를 속였느냐 누구를 압제하였느냐 내 눈을 흐리게 하는 뇌물을 누구의 손에서 받았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그것을 너희에게 갚으리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속이지 아니하였고 압제하지 아니하였고 누구의 손에서든지 아무것도 빼앗은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 손에서 아무것도 찾아낸 것이 없음을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며 그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도 오늘 증언하느니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그가 증언하시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모세와 아론을 세우시며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는 여호와이시니 그런즉 가만히 서 있으라. 여호와께서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행하신 모든 공의로운 일에 대하여 내가 여호와 앞에서 너희와 담론하리라. 야곱이 애굽에 들어간 후 너희 조상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을 보내사 그 두 사람으로 너희 조상들을 애굽에서 인도해내어 이곳에 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잊은지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하솔 군사령관 시스라의 손과 블레셋 사람들의 손과 모압 왕의 손에 넘기셨더니 그들이 저희를 치매 백성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들과 아스타롯을 섬김으로 범죄하였나이다. 그러하오나 이제 우리를 원수들의 손에서 건져내소서 그리하시 우리가 주를 섬기겠나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여룻바알과 베단과 입다와 나 사무엘을 보내사 너희를 너희 사방 원수의 손에서 건져내사 너희에게 안전하게 살게 하셨거늘 너희가 암몬자손의 왕 나하스가 너희를 치러 옴을 보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너희의 왕이 되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내게 이르기를 아니라 우리를 다스릴 왕이 있어야 하겠다 하였도다. 이제 너희가 구한 왕 너희가 택한 왕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 위에 왕을 세우셨느니라. 너희가 만일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섬기며 그의 목소리를 듣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지 아니하며 또 너희와 너희를 다스리는 왕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따르면 좋겠지만은 너희가 만일 여호와의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면 여호와의 손이 너희의 조상들을 치신 것 같이 너희를 치실 것이라. 너희는 이제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 목전에서 행하시는 이 큰 일을 보라. 오늘은 밀베는 때가 아니냐.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호와께서 우레와 비를 보내사 너희가 왕을 구한
일 곧 여호와의 목전에서 범한 죄악이 큼을 너희에게 밝히 알게 하시리라. 이에 사무엘이 여호와께 아뢰매 여호와께서 그날에 우레와 비를 보내시니 모든 백성이 여호와와 사무엘을 크게 두려워하니라. 모든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의 종들을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우리가 죽지 않게 하소서.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에 왕을 구하는 악을 더하였나이다. 사무엘이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가 과연 이 모든 악을 행하였으나 여호와를 따르는 데에서 돌아서지 말고 오직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섬기라. 돌아서서 유익하게도 못하며 구원하지도 못하는 헛된 것을 따르지 말라. 그들은 헛되니라. 여호와께서는 너희를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을 기뻐하셨으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크신 이름을 위해서라도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요 나는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여호와 앞에 결단코 범하지 아니하고 선하고 의로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것인즉 너희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행하신 그 큰 일을 생각하여 오직 그를 경외하며 너희의 마음을 다하여 진실히 섬기라. 만일 너희가 여전히 악을 행하면 너희와 너희 왕이 다 멸망하리라.